you come on. See you later, we. Yeah. Next time. See you next time. Okay, yeah. Come on. 자, 이렇게 되면 갑니다. 배터리 높지? 배터리 높지? 이게 막 촬영하고 막 멘트 치고 이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아, 나 이 거리를 걸었었구나. 길을 한번 잃은 적이 있었어요. 진짜 길 잃었어. 그러니까 이게 막 촬영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다니니까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여기가 골목길이 많아. 아, 신발이 이쁘긴 한데 다낭이 일단, 아니 다낭이라니, 여기 호이안이 다낭보다 물가가 좀 비싸요. 아, 그러니까 식당 물가는 다낭이 비싸거든요. 호이안은 식당은 진짜 싸. 다 싸. 식당은, 식당 하나는 특히 로컬 음식 다 싸. 근데 여기는 담배 그리고 그 뭐 술 이런 게 다낭보다 약간씩 더 비싸더라고요. 맞을 거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거의 이틀에 한번 이마트 가서 장보고 뭐 예, 전통시장을 장보고 해서 내가 물가를 잘 알거든요. 생활 물가를. 여기는 술하고 담배는 비싸. 그리고 옷이나 신발 이런 것도 비싸. 근데 먹는 거는 싸. 그러니까 식당 음식들. 와, 좀 걸어댕기라 걸어댕겨. 이 곳이 크지도 않은데. 음식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상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500원 정도 더 비싸. 500원 최소 500원은 더 비싸. 근데 그냥 길바닥 있잖아요. 노점들 거기서 뭐 싸. 토요일이구나. 맞아.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이 많아.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 사람들도 여기 호이안이라고 하는 도시에 놀러오고 그래. 왜 이렇게 주위가 산만하냐고요? 당신들도 와보시오. 뭐가 갑자기 뚝뚝뚝뚝 나온다니까? 카메라를 끌 수가 없어. 이거 한 번씩 꺼줘야 돼요. 발열 때문에. 지난번에 그 걸어올 때도 영상 찍다가 땡볕이 걸어버리니까 이 코언니랑 이 짐벌 발열이 심하더라고요. 이게 배터리 소모 엄청났어요. 보조 배터리 끼우고 해도 장난 아니에요. 이거 한 10분 촬영하면 핸드폰 저기 배터리가 한 3, 40% 그냥 확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끼우고 촬영하고 끼우고 촬영하고 했는데도 걷는 거 다를 못 찍었어요. 한 3분의 1 찍었나? 그 정도? 아니 뭐 걷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도 봐도 재미가 없어. 우리 마음은 네 자전거 타는 거 찍으러 갔는데 진짜 재미없거든요. 자전거 타는 나도 재미가 없어.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 아무도 안 봐. 그 진짜 그러니까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그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되게 외롭고 지루해요. 그럼 왜 하냐? 이게 목표가 딱 있거든. 그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그걸 이루어내는 그 성취감 때문에 하는 거죠. 산에 가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심리 아니겠나 싶은데 이 길은 제가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분명히 어제 그 마사지 아가씨 나 얼굴 기억할 거라 또 오빠 그럴 거예요. 찍어봐야지. 감성 있죠, 이거리. 아가씨 바뀌었다. 저 아가씨 아닌데. 아, 너무 빨리 걷는다. 쭈니 천천히 걸어라. 여기 아가씨 아니에요. 아가씨가 있었어.
빵 거두셨어, 날 보고. 빵 거두셨어. 이거 뭐지? 고기 같은데? 국수집인가? 신짜오. 리엔까우, 리엔까우라우? 리엔까우라우? 나한테 이렇게 뭘 했어. 오, 이렇게, 어디 파는구나. 오, 리엔까우라우. 배가 부른데? 아니, 너 뒤에 스톱 좀 있을 거예요? 하나. See you night. 사장님이고, 킹카몬. 편지 일주일 살면 다 치고 만들어요. 이분들 진짜 우호적이에요. 진짜 활짝 웃어주죠. 아니 뭐 물건 팔려고 그런 게 아니겠나라고 하지만, 아 솔직히 한국에서도 뭐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 상인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심하게 이렇게 웃어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또 한국 사람들 좀 웃고 눈 맞추면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경계심 너무 많아. 제가 아직 여기 도시 두 개밖에 안 돌아봤다는 거 같는데, 다낭하고 꼬이야. 뭐 폐지 죽고 뭐 깡통 죽고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구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 그 향 있잖아요, 향. 이렇게 스틱으로 된 향 긴 거. 아까 그 식당에 그 아줌마라고 그러지 말자. 나보다 어릴 거야, 그래. 그 아가씨가, 그녀가 나를 보더니만 그 향으로 이렇게 뭔가를, 그 뭐라고 하죠, 용어를? 그 저한테 뭐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향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한테. 복을 주시려는 건가? 그러니까 다 좋은데 저 빵빵거리는 소리. 와, 진짜 뭐 이분들이 이제 나 안다 알아. 내가 이거 분짜라고 하는 이 음식 이름을 들어봤는데, 이게 근데 진짜 레알 이 가격이야? 이게 그림만 봐도 비주얼이 괜찮거든? 근데 가격이 이래 버리면 이게 1200원, 1300원 정도라는 건데 말이 돼? 근데 여기는 또 식당이야. 식당인데 저 가격이 말이 되냐 이거야. 확실하게 한번 봐보자. 진짜 이 가격이 맞는지. 오케이. 이렇게 있고. 아, 한국으로 된 메뉴판을 보여주신다. 와, 이 음식 다 파네. 김밥천국이네. 없는 게 없네. 다 있네. 그러면 전통 음식 아까보다 분짜라고 하는 거. 어? 저 밖에 저 가격은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로는요 이래요. 동남아는 에어컨 틀어주는 데 있죠. 이런 데 비싸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칠게. 가격은 제가 볼 때 어그로용이에요. 어그로용. 이 메뉴가 없어. 예, 이 가격대 메뉴가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없어. 분짜 이거 포장되냐고 하니까 분짜가 포장이 안 된대. 어제 그러더라고.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술 먹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8시에 또 술 먹자고 하는데 안 돼. 매일 술 먹으면 되긴 한데 그림이 안 나와. Bye, see you. 이거는요, 이런 광경들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대낮인데 가족들끼리 저렇게 진짜 이렇게 모여서 술도 드시고 나 보고 또 손도 흔들어 주시고.
우리가. 맘. 맘. Yeah, yeah. I have question. Yeah, yeah, yeah. Wait, please wait. Wait, please. 불안하다. 아야, 잠깐만. 아야. 맘. Wait, wait. Money. 여기 복도 불이 묘하다. 영화 종영 같다. 저는 밥 사러 갑니다. 밥 사러. 저녁밥 사러 갑니다. 오늘은 캐럿 거기 가게 안 가고 하루를 건너뛸게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까도 이게 영상이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캐럿 아버지가 맥주 한잔 할래? 또 비가 와. 에이, 그거 뛰자. 오, 비 맞고 여기까지 왔는데 없어. 아침에 먹었던 그 식당 없어졌어요. 어? 이건 좀 맞는데? 어? 없어. 그게 새벽이라서, 아, 이제 이해했다. 완전 이해했다. 다른 식당들이 문을 열어버리면, 예의상 닫아주는구나. 아, 그냥 닫아버리는구나. 철수해버리네. 분명히 내가 이 거리에서 먹었거든요? 아침에? 여기서 밥을 먹었단 말이야. 아, 이런 맥락. 알았다, 알았어. 그러면 샌드위치 아까 그거 보러 가자. 예, 식당들이 문을 열기 전에 잠깐씩 이렇게 치고 빠지는, 아, 잔업하구나. 싸, 이게 상거래 그 질서가 있구나, 나름. 500원이다. 500원, 500원. 국수 한 그릇 500원. 와, 끝났네, 끝났어. 밥은 아침에만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어? 어, 카페도 문 닫았어. 문 닫았어.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아, 토요일에 일찍 갔네. 아, 어쩐지 썰렁하더라. 어쩐지 썰렁하더라. 거리가. 토요일이라서 그렇네, 토요일이라서. 어허. 와, 뭐 아무것도 없어. 다 이제 철수하는 거야. 와, 주말이 있다. 주말이 있는 삶을 사신다. 그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행 앞버리니까 날짜와 요일 개념이 없어져가지고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싶었는데, 보면 생각하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면, 저기, 바오반 있는데, 그 강, 배 타고 하는데, 거기는 엄청 사람 붐빌 거다. 이 동네는 일단 사람들이 자, 퇴근하셨네. 집에 간다. 아, 이런 분위기. 이야. 관광객 상대로 하는 상점들은 열어놓고, 아, 현지인들, 로컬 가게들은 문을 닫아버리네. 이야, 쿨하다. 돈 안 벌겠다. 놀 땐 논다. 이거잖아요. 오전을 하고, 토요일 오전까지는 하고, 아니, 오후 약간까지 다 하고, 그냥, 철수네. 에헤이. 도매 상점인가 보다. 와. 우. 아, 좀 막이다. 멋있었나. 아, 좀 막이다. 술 도매상이다. 이 오토바이가 문제네. 이 오토바이만 뺐더라도. 이렇게 안 되지. 아, 그래. 화봤네. 우리나라도 막 화내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맥살 잡고 그랬는데 안 싸워, 안 싸워. 표정에서 다 나와. 근데 이 차를 어떻게.
진짜. 하이. 하이. 헬로. 오! 이 비소리 봐. 지금 비소리. 아유, 하이, 헬로. How are you? Yeah, yeah, yeah. Ah, yeah. My room, yeah. I'm YouTuber, yeah. Oh, yeah, yeah. 새로 이사하고. 아, 깜짝이야.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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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그냥. 그 숙소에 있는데 비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요. 오, 한 밖으로 한번 나와봤죠. 장난 아니네. 와! 아, 이렇게 쏟아붑니다. 저 아가씨들 지금 저 오늘 아마 체크인 한 것 같아요. 처음 맞았어요. 깜짝 놀랐네.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제 집 복장이 위통을 벗은 상태. 아, 이 집에 꼬맹이들이 있는데요. 딸내미들이 있는데 절 보면 도망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절 보면 도망가는지. 그냥 이 딸내미들 뿐 아니라 이 딸내미들 친구도 절 보면 도망가. 이유는 전 몰라요. 그냥 카메라 들고 한번 들이닥쳐 봅니다. 딸내미들 친구들 다 모였어. Yo. Today your party? Party? 왜요? Very beautiful.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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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짜오. From Korea. Yeah, yeah, I know. Wow. 와! 우! 투데이 유얼 클럽 데이? 베리 뷰티풀. 베리 뷰티풀. You are more beautiful. Oh. And then say the first one. Oh, yeah. Yeah. Oh, special day. Mm-hmm. Your house is beautiful. Yeah. Big family. Yeah. Big family. I can't bike. I have no license. I don't have anything. You too? Irregular? Regular? Yeah. Regular? I don't know. It's just 재밌어, 얘들. 파티가 안 돼요, 오늘. 엄청 특별한 날이라고. 와우. 와우! 그래도 이 친구가 제일 우호적이네. 아무래도 거부감이 없네. 와우. So beautiful. Wow. Who said that I have?
와, 얘들 오토바이 타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우리 마음, 홈스테이 주인, 사장님입니다. 젊었을 때 한미고 하셨을 거야. 지금도 장난 아니야. 그 케어퍼!